고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남자는 두 개의 고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환은 남성 호르몬을 통한 신체 발달과 정자를 이용한 자손 번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두 개인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 고환의 크기나 모양이 같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환은 짝짝이라고 합니다. 고환은 달걀 모양으로 생겼으며 긴 쪽의 지름은 4cm 정도, 짧은 쪽의 지름은 3cm 정도 되는데 한쪽 고환은 다른 쪽 고환에 비해 10% 정도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남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른쪽 고환이 더 큰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고환의 크기가 다른 건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일부의 수컷 동물 역시 고환의 크기가 다른데 2002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 고양이, 토끼뿐만 아니라 달기나 비둘기의 고환 크기도 달랐고 쥐의 고환 크기도 달랐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처럼 오른쪽이 큰 동물도 있었지만 왼쪽이 큰 동물도 있었습니다. 고환 크기에 대한 특별한 규칙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고환의 크기가 다른 이유는 고환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한쪽이 먼저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경우 오른쪽 고환이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오른쪽 고환이 더 큰 것이죠. 고환은 크기뿐만 아니라 위치도 조금 다릅니다. 역시 모든 남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른쪽보다 왼쪽이 조금 더 아래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고환은 다른 장기와 다르게 몸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정자가 생존하는데 낮은 온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은잡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환은 몸 밖에 있기 때문에 뛰거나 격렬하게 움직일 때 두 개의 고환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그럼 고환에 충격이 가해지고 이 충격 때문에 고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환의 크기와 위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크기의 고환이 같은 위치에 있을 때보다 다른 크기의 고환이 다른 위치에 있을 때 더 안전하다는 것이죠. 또 같은 위치에 있을 때보다 다른 위치에 있을 때 열 교환이 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자 생산에도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환 위치에 대한 내용은 과거에 만들어진 조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조각상들을 보면 왼쪽이 조금 더 아래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죠. 이처럼 고환은 크기와 위치가 다른 짝짝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다르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